이제 우리 혹시 유튜브에서 비거니즘 인 사우스 코리아라는 영상을 보신 분 계시나요? 아직 보셨나요? 네. 조회수가 몇 정도 나오죠? 네, 보니까 천몇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게 굉장히 제가 보면 잘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을 만든 외국인 분입니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뭐 LG 뭐 글로벌 챌린지라고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죠, 이게 뭔지. 네. LG 그룹에서 전에는 이제 한국인들을 외국에 나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걸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도 많은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전하는 활동들을 이제 후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상 탔죠? 네, 최우수상 탔어요. 그리고 그 최우수상의 주제가 바로 비거니즘입니다. 7월에 저희 벤닥터로 이메일을 보내오고 그리고 저랑 뭐 약속을 잡고 나서 제가 영상 보시면 제 얼굴이 굉장히 시커멓게 나와요. 조명이 안 좋은 곳에서 제가 휴가 갔다 오고 난 바로 다음날 피곤한 모습으로 출연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밌는 만남이었고 이 젊은 이 외국인 친구들 국적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미르마든 네팔 그리고 풍커제 오늘 맞나요? 네. 풍커제 중국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이라 오늘 같이 오지 못한 핀란드에서 온 줄리아 이렇게 이제 네 명이 한 팀으로 왔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 한국에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핀란드 이 청년들이 모였는데 이 네 명이 좀 원래 친했었나요? 아니면 프로젝트 때문에 모인 건가요? 원래 우리가 서로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서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락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팀장님 그 공고제 공고제가 네. 팀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배우거나 느꼈는지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우리 팀에서 이렇게 다국적으로 이렇게 중국, 네팔, 핀란드,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있는 팀이 이어서 이렇게 한국에서 바라보는 관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개 나라에서 왔어서 이렇게 한국에서 비거니즘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팀원에서 관심 있는 분야도 되게 다른 분야였어요. 저는 이렇게 건강적으로 관심이 있고 저희 팀 장르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공학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또 우리 사이라님도 이렇게 동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뭔가 주제 찾아보니까 비거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LG 글로벌 챌린저에서 이렇게 소유 내고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합격됐고 그래서 저기서 또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 지역 가면서 저기에 있는 전문자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방공원 동안 이렇게 기간 동안 배우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내게 국적으로 와서 이렇게 한국에 살아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아직 지식에 대해 잘 인프라가 잘 안 된다고 사실 이렇게 하게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단방공원 기간 동안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저 생각이 되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되게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애니멀 라이트 마치에 저희 갔는데 원래 생각해보니까 제시 가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기에서는 되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이 한국 사회가 더 좋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의사님께서 만나보면서 이렇게 의사님의 그 전문성이 저희가 많은 정보 다 알려 우리한테 알려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건이라는 주제를 참 한국에서 떠올리는 것도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근데 앞으로 지금 실제 다 네 명과 뭐 이 프로젝트 진행할 동안에는 비건을 실천을 네, 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아, 저는 아직 지금은 저는 제식주의자라고 제식주의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끌어도 되는데 이끌 안에서 저는 두 번만 고기 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정보 알고 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 이렇게 알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지구 온난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고기는 아예 안 먹겠다, 또 플라스틱도 더 안 쓰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한테 되게 동기돼서 저는 이렇게 계속 제식주의자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채널 이름이 비긴이에요. 그래서 비긴. 아직 영상은 딱 하나만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이 뭐 비긴이란 말이 이제 비건이랑 의미 비슷해서 이제 비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이 이름으로 이 팀으로 계속 뭔가를 사업이나 뭐 더 활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계획이 있다면 베사타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좀 맺고 싶으신지. 우리 그 팀은 이렇게 아주 글로벌 챌린저에서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뭔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아직 생각을 안 한 상태인데 근데 우리 한인대학교에서는 우리 힐이라는 HEL, 힐이라는 이렇게 동아리 생겼어요. 저기서는 이렇게 환경에 대해 어떤 문제를 이렇게 그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성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완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말 정말 잘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또 다른 크리에이터 단지앙. 뭐 비건 먹방이라고 그냥 네. 영어로도 먹방 이렇게 단지하고 유명한 게 있는데 이렇게 먹방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고 먹방을 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이고 일단 제가 채식 초반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혼자 그냥 채식을 했어요. 혼자만 뭐 아무리 주변에 이렇게 해도 피드백이 잘 없으니까 그냥 그런 반응 때문에 그냥 혼자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혼자 하는 거에서 더 이렇게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리고 싶은 욕망이 막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불특정 다수한테 좀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5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5살인데. 근데 그 전부터 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정말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다 지금 보는 그런 채널이고 이거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내가 어떤 콘텐츠,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그런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먹는 수준이 먹방 수준이더라고요. 그 왜 채식하면은 코끼리 채식해서 막 이만큼 먹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진짜 이만큼 먹거든요. 그래서
이건 먹방 수준이고 양도 먹방 수준이고 맛도 되게 제가 항상 늘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단 모르겠고 이거부터 찍어서 일단 시작부터 해야 되겠다 고민해봤자 뭐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기획을 좀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더 먹방이라는 그 컨셉을 선택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거를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비건이라고 하면은 금욕이고 절제고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되게 비건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굉장히 욕망스럽고 항상 비건 음식을 탐닉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니까 비건의 탐닉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먹방이랑 좀 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렇게 조합을 시켜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9월 20일인가요? 9월 20일 날 거리의 만찬 그 녹화할 때 처음 만났어요. 몰랐어요. 단장님과는 미팅 차례도 몰랐고 지금 보니까 영상이 108개가 올라와 있는데 구독자가 3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맛있게 음식을 드세요. 음식을 드시는데 근데 또 하나 제가 그 먹방을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만났는데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이게 가공식품이나 이 케이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막 스트로크 계속 ASMR로 하면서 드시는데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데도 좀 피부 상태가 좋은 기별이 건강관리하는 노하우가 있는지 일단 보여지는 것만큼 생각보다 그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지 않고 있고요. 네, 그 기획을 하면서 가공식품을 저도 자연식물식을 좀 더 제 식단에서 한 80% 이상이 자연식물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공식품을 먹게 되는 그런 이유는 비건 가공식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목적 때문에 기획을 해서 그렇게 사서 양이면 여러 종류 많은 양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창 그 먹방을 이렇게 찍을 때 가공식품을 또 이렇게 줄줄이 많이 먹긴 했어요, 자주. 그러고 나니까 좀 저도 그 전에는 자연식물식 하면서 깨끗하게 몸을 비웠었는데 가공식품 또 이렇게 막 때려넣고 들어가고 하니까 화학첨가물 들어가니까 이게 또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뭐 피부로도 뭐 나온 적이 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제 신체적인 반응의 소리를 듣고 자연식물식으로 한 3-4일이나 아니면은 좀 심하면 일주일 정도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정화를 해주고 다시 또 이제 기획을 해서 또 소개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들 중에 좀 영상 기억에 남는 게 있나 어떤 것 같아요? 최근에 편집한 케이크 먹방. 최근에 편집해서 제가 어떤 먹방 유튜버 중에 초식마녀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초식마녀님이랑 개인적으로 좀 친분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3,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거 초식마녀님 그 3,000명도 축하하고 저도 열심히 했고 3,000명이 그것도 축하하는 기념을 해서 같이 케이크를 친구가 만들어줘서 가서 셋이서 막 이렇게 먹는 그 먹방을 찍었거든요.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때 찍으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고 혼자 먹었을 때보다 뭐 두 명, 세 명이서 먹으니까 더 막 신나서 제가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기억이 남아서인지 그 영상이 더 최근에 했기도 했고 기억이 나네요. 자, 마지막 질문. 뭐 비슷한 내용인데 자, 단지장에게 비슷한 앞으로 벤사터와 뭔가 활동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자연식물식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채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베지닥터는 굉장히 든든한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도 베지닥터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채식에 대한 오해나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푹
훼손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있고 똑같은 얘기지만 그냥 든든해요. 계속 어른들께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글쎄요, 앞으로 베스트랑 같이 할 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황성수 박사님이랑 현민이가 먹방 말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를 달기 시작을 했어요. 광고가 달린 지 좀 이렇게 됐는데 요게 100불이 돼야 이게 또 인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출이 되면 베스트에 있습니다. 저희 뭐 배사 선생님들 스케줄 짜가지고 같이 먹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버는 아니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채식을 부탁해 팟캐스트를 네. 운영하고 계신 박은 님.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팟캐스트를 시작한 계기 그리고 앞으로 계획. 저는 회사원인데요. 그 출장 해외 출장을 한 7년 정도 계속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팟캐스트에 의존해서 비행 시간을 채웠거든요. 근데 채식을 검색해 보면 채식이 배신이다던가 기억하는 그 책 있잖아요. 채식의 배신. 그 책 리뷰만 계속 나오고 채식에 관련된 채널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채식을 시작하는 사람이 팟캐스트를 이용을 했을 때 단 하나라도 채식 우호적인 채널이 없으면 되게 실망하겠다 하고 제가 일단 개설해가지고 같이 할 사람들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잘 모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제 개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황성수 박사님 비롯해서 채식계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로 기차표랑 뭐 버스비 이런 것도 대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많으면 뭐 100명 뭐 200명 될 수 있겠지만 30명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좀 녹음해가지고 계속 스트리밍으로 청취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고 향후 계획은 제가 학부모가 될 자격이 이제 생겼거든요. 저희 아까 20개월이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에 채식 선택권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채식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학생 당사자들은 이 목소리가 없으면 밖에서 돼지닥터도 비롯해서 목소리를 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간 당사자가 될 거니까 돼지닥터가 이게 채식이 옳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당사자로서 제가 민원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교육부 환경부 농림부 우유급식 정효원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국방부 강남구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다 넣어가지고 답변을 계속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담당자들이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청원도 든 상태예요. 우유급식에 관련돼서. 그래서 우유급식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알지만 개별적으로만 대처를 했지 이렇게까지 뭐 몇천 명이든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20몇 명까지 저희 목표는 아니었고 요런 목소리가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제가 막 제보를 했더니 좀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우유자조금위원회에서도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들이 여성 동화 등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반박 기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목소리를 뭐 개별적인 소수가 우유급식을 반대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으면은 사실 조금 놀라는 것 같아요. 우유 업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네. 다행히 좀 가지고 좀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인가요? 팟캐스트로.
아, 제가 그 채식 활동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점을 알았어요. 이게 채식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어떤 수단 같은 게 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좀 도와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하고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사이에 중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은 강신호 선생님을 제가 발굴한 것 같아요. 강신호 선생님이 역자시잖아요. 역자시고 출판업계이신데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한 거 들으니까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저자보다도. 그래서 이런 활동가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조기래 교수님도 광주에서 제가 계속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있는데 그분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오래된 활동가들이 채널을 만난다면은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호 선생님도 출연해 주셔가지고 영양교사 채식 우호적인 영양교사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 아는 근데 우유급식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하셨던 영양교사를 만난 거예요. 제가 신문기사 찾아가지고 제발 한 번만 출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채널이 단순히 구독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를 제작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작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비영리적인 계기로 그 지역에 잠재되어 있던 이런 활동가들하고 만나고 전교조 선생님들하고도 만나고 학부모들하고도 만나면서 이렇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공통 질문이긴 한데 지금 네. 얼추 다 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대답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네. 어떤 것들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돼지닥터 선생님들 포함해서 채식 쪽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료 강연을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서울시 청년업을 통해서 NGA 공론장을 주최해서 처음으로 이제 소정의 강의료를 이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응모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희철 선생님 포함해서 돼지닥터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이버에 다 검색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채식계의 스타지만 한국의 스타였으면 좋겠어요. 그 생방송 그 주부들 보는 그 7시 채널 보면은 무슨 뭐 나눔가 뭐 이런 건강식품 홍보하는 의사들 돼지고기 어떻게 먹어라 라고 홍보하는 의사들이 잘 나가고요. 채식계 선생님들이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KBS나 이런 언론 상대로 제가 시청자 게시판에 쓸 수 있잖아요. 이분들 출연시켜 달라고 그런 것도 제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조희연 교육감도 제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요청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채식급식 안 되더라도 선생님들 상대로 돼지닥터 강연회 한번 주최해달라 그러면은 그거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애기 재우고 10시부터 매일 밤 10시부터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샤워하고서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은 열심히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자리 비워놓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정명호 선생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교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 혹은 걱정은 무엇인가요? 짐작하시겠지만 그 아이들 편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찾고 있고요. 점점 제공하는 양도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 문제가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칼슘 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가 단백질 과잉 섭취거든요. 단백질을 두 배, 그러니까 권장량의 두 배를 먹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게 공식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한참 잘할 텐데 고기 많이 먹여라 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저도 참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 목표에서 내년에 단백질 중독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종교적 영양 교육 특위는 무엇이고 뭐 여기 영양 교육 특위의 활동 중에 기억이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교조는 뭐 언론에 많이 이렇게 호도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실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노동조합인데 그중에 이제 영양 교사들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전교조 영양 교육 특별위원회고요. 내년도 오면 상설위원회로 바뀝니다. 이제 전국에 학교가 11,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교사는 한 5,5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약간 이중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영양교사 5,500명 중에 한 천여 명이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교조에 가입하는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이 단위 학교에서 막 이렇게 관리자들한테 괴롭힘을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니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보호막으로서 사실은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교조가 탄생했을 때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이제 하겠다 참교육을 위해서 이제 깃발을 들었는데. 그 뭐 근원적인 거를 놓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무튼 법의 노조로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교조 영양교육특별위원회는 올해 19년도 3월 달에 전국 단위가 이제 모였어요. 그러니까 17개 지역에서 몇 개 영양교육 특위가 있었는데 이게 11개가 넘어가면서 50%가 넘어가면서 전국 단위로 꾸려라 해서 이제 그렇게 꾸리게 됐는데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전국 단위로는 안 하긴 했지만 경기에서 경기지구에서 이제 우리 우유급식 폐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10월 31일 날 우리 이인철 박사님이 발제를 하시고 나머지 그 도의원이 이제 주관이 되는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뭐 중립이라는 말을 엄청 써가면서 이제 자기네들 패널도 많이 그 섭외를 했어요. 반 이상을 저희가 하긴 했죠. 전교조에서 하긴 했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이제 그쪽에 의원실에서 그 패널을 섭외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쪽 입장에서 공교롭게 되겠죠. 한 사람을 뺀 나머지 패널 한 8분이 전부 우유급식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 또 폐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런 토론회였거든요. 한 200여 명이 왔고 그 중에는 낙농협회에서도 막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유 산업에 대한 위기를 느껴서 막 몰려오고 했는데 우리 이일차 박사님의 그 발제문이 워낙 임팩트 있게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도 많이 됐고요. 네,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도 행사가 있지 않나요? 전교조. 네, 전교조는 항상 1월 달에 참교육 실천 대회를 하는데요. 네, 그때 또 그 이 우유 가지고 이렇게 박사님 모시고 토론회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 행사에는 영양교사만 참석하시죠? 아니요, 일반 그 교사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학교 선생님들도 좀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자,
이따가 따로 만나서 서로 테이블에서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그 영양교사로서 벤닥터가 어떤 의미 있고 뭐 전에도 좀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 포함해서 앞으로 벤닥터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지. 네, 뭐 솔직히 벤닥터는 잘 몰랐고요. 제가 사실 2002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이죠. 그때부터 친환경 급식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친환경 무상급식 뭐 이렇게 용어가 일반화 됐는데 그 전에는 수익자 부담 급식이었고 친환경도 전 당연히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벤시닥터를 올해 아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진작 알았으면 참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급식 운동하면서 일주일 5일 중에서 하루를 이제 그 채식의 날로 가, 그러니까 채식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놓으면 아이들이 선입견 때문에 아예 안 먹을 수 있어서 이제 그거는 감추지만 내용적으로 식단을 구성할 때 고기를 전혀 안 제공 안 하는. 그래도 하나 예외적으로 멸치로 국물 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제공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고기 하니까 또 더 덩달아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채식이 몸에 왜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학적인 어떤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공부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저희들이 뭐 학부모나 아니면 교사나 학생들을 대할 때 채식이 이래서 좋다 또는 꼭 고기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영양학적인 기초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학적이나 그런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진 않은데, 좀 그래도 짧게라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교사 선생님이시고 베지티처스라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정식단체는 아니고 여기 베지티처스의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한 우리 조민주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제 그 정명욱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정명욱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나름 이 채식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좀 모으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직하는 일들도 하고 계신데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뭐 좀 같이 하신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는 저는 사실 온라인에서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 또 시작을 했어요. 도담튜브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에 비건 지향을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비건 계정을 운영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현실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혼자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 전에 베지 티처스라는 그냥 작은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국에 나뿐만 아닐 텐데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70명이 넘었고요. 사실 아는데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더 있어서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사실 정명호 선생님의 존재를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버려지는 의류들이랑 매일 같이 소비되는 고기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이렇게 베지닥터와도 같이 학교 급식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뭐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배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정교조 조합원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저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뭐 작은 활동이라도 할 수 있으면 되게 영광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토크쇼는 뭐 시간 관계상 여기로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뭐 시간이 더 됐으면 역으로 베지덕터한테 묻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 받아서 진행을 해도 좋을 텐데 이제 밥대가 됐죠.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제 토크쇼 진행하면서 약간 주방에서 소리가 좀 들렸죠. 네. 이게 이제 이 구조상 음식을 하면서 이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토크쇼를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토크쇼는 마치고요. 마치겠습니다.